the silver of these winter nights is shining in drops of ice. And I crawl into my bed, and the clothes won't help me, but at least we keep the voice down. Those voices inside my head. Oh, watching the sky, oh, the stars will never see. And I can live.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글 그림 김수현. 생각해보면 나는 늘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학창시절 선생님이 내게 무언가를 시키면 언제나 왜요라고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반항을 한다고 여겼는데 나는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건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나는 어른이 되었고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애매한 나이에 애매한 경력과 애매한 실력. 나는 제대로 갖춘 것도 보장된 것도 없는 애매한 사람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애매한 어른으로 자라버렸을까? 그때 나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했다. 전공 선택을 잘못했던 걸까? 대학교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을까? 일하며 더 버티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었다. 물론 내 인생에는 약간의 실수와 방황과 오류가 있었지만 그건 삶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가 아닌가. 나는 학창시절 선생님 말의 이유가 궁금했듯이 아무 잘못 없는 개인이 왜 초라함을 느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의 나는 많은 책을 읽었는데 취미의 책 읽기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읽었다. 나는 왜 초라해졌는가에 대하여, 나는 왜 부족한가에 대하여,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가에 대하여.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해가며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이 책은 내가 느꼈던 초라함의 이유이자 나를 초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그동안 책을 쓰며 나는 독자에게 잠깐의 위안과 잠깐의 따뜻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단단한 위안이자 응원이고 싶었다. 냉담한 세상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스스로를 질책해야 했던 나와 닮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이다. 보통의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인스타그램이라는 신세계에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사진이 보이는 피드에서 약간의 과장을 못해 허리까지가 가슴인 엄청난 글래머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예쁘고 몸매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여자의 삶을 들여다볼까? 궁금해하며 계속 들여다보니 문득 아침에 먹은 삼각김밥이 초량해졌고 득템했다고 좋아한 8,900원짜리 스팽글 가방이 초라해졌다. 미디어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이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란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했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부디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자. 부러워서 진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걸 잊어서 진 거야. 시기심이 파괴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데 있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며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두 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다. 그만두면 끝일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며 열받게 하는 빙글의 쌍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여우 같은 동기에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젊은 시절 운동권에 있었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운동권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다. 그런 그는 자본주의를 혐오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에선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언제부턴가는 일자리를 구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마흔을 넘긴 나이까지도 일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모든 생활비는 청소일을 하는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사회적 구조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어머니를 착취하고 있으니 말이다. 주변 사람들은 일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를 이해할 수 없어 했고 그의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겼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짐작하건대 당시 명문대를 나왔던 그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이상도 높았을 거다. 하지만 운동권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을까? 거기다 경제적 독립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수치심이 되었을 것이고 그가 품었던 자아 이상의 치명적인 손실이 가해졌을 테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감정을 숨기고자 냉소를 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 뒤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에는 사실 그 자신도 속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 아닌 척해도 무력감과 수치심은 여전히 내면에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연경은 사람 품경에서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듯 생의 반대말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라 이야기했다. 방어의식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삶 바깥에서 서성이게 한다. 그 역시 오랫동안 삶의 바깥에서 서성이며 맴돌았다.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 현실과 마주하며 무력감과 수치심을 감당할 바에는 차라리 동네의 고상한 레지스탕스가 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 여겼을 수도 있고 부조리한 세상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여 인생 전체를 소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책과 원망을 소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투명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대학 시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좌절된 욕구는 어쩔 수 없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워할 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 견뎌야 할지라도 변명을 덜어낸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자. 그리고 그 마주 봄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 난 너무 한심해. 공격방향 인사이드. 아냐, 다 남 탓이야. 공격방향 아웃사이드.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나다운 삶을 찾을 것.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라고 말하면 여자 주인공은 도끼 눈을 하고 이렇게 대답한다. 나다운 게 뭔데? 그러게나 말이다.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겠는데 나다운 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나다운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까?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는 자아정체성의 성취 정도에 따라 정체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네 가지 유형은 성취, 탐색, 폐쇄, 혼미, 정체성인데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다수가 낮은 정체성 지위인 폐쇄지위에 놓여 있었다. 폐쇄지위란 기존의 사회가치 체계를 그대로 순응하고 전념한 유형인데 이론에 따르면 이 지위가 낮은 정체성에 있는 이유는 위기의 부재에 있다. 인생에 위기가 없었다니 뭔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기란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소개팅녀 앞에서 카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라 목표, 가치, 신념에 대하여 자문하며 투쟁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투쟁하지 못했을까? 이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자문의 과정을 권하지 않는 사회 문화에서 시작됐다. 과거 우리의 핵심 도덕이었던 유교에서 개인은 주변 환경과 관계 속에 상호 의존적인 존재였다. 개인의 정체성은 역할에 따라 결정되었고 자문과 탐색보다는 주어진 역할의 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에 맞추는 것을 아름다운 삶이라 여긴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부모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더 익숙하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념과 철학은커녕 자신에 대한 윤곽선도 그려내지 못하고 자소서 대신 자소서를 쓰게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지독한 의존심에 있다. 어린 시절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이가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임을 각성시켰다. 많은 부모는 아이의 나약함과 열등함을 이유로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으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빼앗았다. 과정 없이 어른이라는 결과만 남은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나이를 먹어서도 멘토를 찾아다닌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경험과 탐색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익히는 일이다. 프리랜서가 된다고 해서 나다운 것이 아니고 특이한 취향을 가졌다고 해서 나다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일구는 것이 나다운 삶이다. 그 시작을 위해선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에 대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고 싶은지, 무엇에 행복해지는 사람인지,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른지, 자기 감각을 찾자. 물론 많은 양의 지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의존심을 버린다는 게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민과 위기의 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스스로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나다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스스로 어린이는 사실 시킨 일을 알아서 하는 어린이. 더 이상 삶의 질문을 유예하지 않을 것. 혹독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일단 공부하고, 일단 대학에 가고, 일단 좋은 스펙을 다지고, 일단 돈을 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해야 할 일에 쫓기며 어른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되묻고 싶은 질문은 좋아서 해본 일이 있나요?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관찰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주변 사람들을 잘 돕는 소위 착한 아이가 나왔다. 제작진은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일을 물었는데 아이는 엄마 심부름하기, 아빠 세차 돕기 같은 걸 답했다. 이에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진짜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자 아이는 답하기 어려워했다.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들에 매몰되어 자신의 욕구를 억눌러 온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은 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원치 않는다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자신의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이제 유예했던 삶의 질문들에 답해야 할 순간이다.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 것.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금실 좋고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있는 집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완벽한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미디어가 보여주는 연출된 모습과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며 무엇 하나 결핍되지 않은 이상적인 상태가 정상이라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의 결과 보통의 개인은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 여기며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열등감을 숨겨놓는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건 과연 무엇일까? 소수인 쪽이 비정상이 되는 걸까? 한 톨의 결핍도 없는 상태가 정상이라면 과연 결핍 없는 삶은 존재하는가? 프로이트가 규정한 정상의 기준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이듯 정상이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상처, 약간의 결핍, 약간의 부족함을 의미할 테다. 삶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존재들일 뿐. 당신이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랐건, 당신이 어떤 문제와 결핍을 가졌건, 그 무엇이건 다 정상이다. 사람들은 불행을 꽁꽁 숨겨두기에 모를 뿐 세상에 보편적이지 않은 불행은 없다. 불운 해프닝. 원치 않는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불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해프닝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행복은 이 지점에서 결정된다.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않을 것. 한동안 별일 아닌 일에도 걱정을 반복한 적이 있다. 미리 걱정을 해두면 막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안도감이 들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 기침이 계속 나와 폐병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면 독감쯤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안도감을 얻기 위해 과장된 걱정을 했던 거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중간 과정 없이 반복돼서 나중에는 기침만 해도 폐병에 걸린 듯 벌벌 떨게 된다. 그렇게 지나치게 왜곡된 걱정은 습관이 되고 최악의 상황을 홀로 리허설하며 탈진하게 된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을 일을 앞서 걱정하는 건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 땅굴에서 살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장 쓰지 않을 물건을 대량 구매해 놓는 것과 같다. 삶의 낭비이자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은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촉발된다. 그렇게 과장된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막장 드라마급의 개연성을 가진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한다. 당신의 걱정을 들여다보자. 일어날 확률이 적은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고 있진 않은가? 겨우 기침을 단서로 폐병을 염려하고 있진 않은가? 그 날조된 미래에 붙잡혀 지금을 망치지 말자.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쓴 엉터리 각본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미래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미래에 붙잡혀서 현재의 삶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